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진 현 정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기총은 1일 성명을 발표하고 특검 도입을 통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가안정을 위해 조속히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과 책임 총리제를 비롯한 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가 총신대학교 총장 금품 제공 등 논란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총신대 총장의 용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교갱협은 이번 총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선 교단 지도자들의 책임 통감과 실천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성교단체연합회 첫 회원총회가 이사회 권한을 축소시키는 안건을 통과시키며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총회로 그동안 카이캄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이사회의 권한이 총회로 이관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들은 회의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백석학원이 설립 40주년을 맞아 백석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설립 40주년 감사 축하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감사 예배에선 백석대학교 총동창회가 4천만 원의 후배사랑 장학기금을 약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석학원 설립자 장종영 목사는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